심지어 그 뭐 북한이 뭐 서해관문 건설하고 뭐 그 민족의 대 큰 공사하고 뭐 뭐처럼 네. 자랑을 하잖아요. 인천대교 우리 건너오는데 버스 타고 그 몇십 리를 되는 네.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걸 바다 위로 다리를 브릿지를 놨잖아요. 그걸 보니까 야, 이 나라는 대국이네. 이 나라 지금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탈북을 하려고 결심을 하셨잖아요. 예.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행동에 옮기셨나요? 그렇죠.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드라마 보다 잡혀 갔다가 나오고 세상에 회의감도 느껴지고 그 동기로 가야 되겠다 마음이 더 굳혀졌고 그런데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뭐 두만강 그냥 달려가서 넘으면 그렇게 오면 좋겠죠. 하지만 이제 넘어가서도 잡힐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이런 꿈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랑하는 사람? 여자친구? 예. 그때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친구랑 만나서 저는 한국에 탈북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뭐 어떻게 도왔나? 사연이 저는 한국에 오고 싶었고 어떻게든 이제 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굳혀가고 있는데 여자친구를 만났죠. 근데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랑 같이 살려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애인을 지켜낼 수 있는 미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언제든 또 잡혀가면 그렇죠. 저번 시간에 한국 드라마 안 볼 자신도 없고 잡히면 죽겠고 그래서 이 사랑도 유지해야 되고 이 사람도 너무 좋고 드라마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이 친구랑 만나다가 제가 하는 이런 일들은 비밀이잖아요. 어찌 보면 전화도 하고 한국에 브로커도 하고 돈도 받아주고 이런 일들을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 어머니가 한국에 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저는 큰 귀인이었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서 한참 이제 사랑하다가 결혼도 막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빨리 결혼해야지. 그 당시 북한은 20대 초반이면 다 결혼을 그렇죠. 하잖아요. 또래들이 다 아기가 있더라고요. 빨리 장가 가서. 그래서 빨리 결혼하자 한편 이러는데 저는 다른 꿈이 있잖아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도 한국에 예전에 어머니가 와 10년 전에 와 있었고 하니까 엄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한국에 오려는 마음이 깊었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 오려고 계획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조심히 말했죠. 우리 한국 가자. 근데 여자친구도 예전에 오려고 했는데 저를 만나다 보니 그냥 여기서 살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을 선택했군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가자. 가서 우리 여기서도 뭐 잘 살 수 있겠지만 열심히 해서 그렇지만 우리 한국 가서 대학도 다니고 꿈도 거기 가서 이루고 좋은 회사도 다니고 너 10년 동안 못 본 어머니도 뵙고 그리고 우리 좋은 회사 다니고 결혼도 하자. 야, 정말 아름다운 꿈이었네요. 아유 뭐 다들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 얘기를 이제 여자친구 집 윗방에서 이제 문 닫아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한국 가려고 했는데 오빠 만나서 다 포기했다.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않냐. 만약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난 이 행복도 좋다. 근데 좀 더 행복할 수 있겠는데 그 길은 가다 잡히면 우리가 잡혀서 그 서로 사무치는 그리움에 죽어서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막 이러는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가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나는 엄마 보고 싶지만 오빠하고 바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 말이 막 너무 심장을 파고들어서 며칠 동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행복한데 어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길이고 가서 잡히면 따로 이제 갇혀서 서로 조용소에 가서 한국행이니까 죽죠 이거는 뭐. 그럼 아마 죽어서도 그리울 것 같더라고요. 잠시 그게 현실처럼 다가와서 저도 막 슬퍼지는 거예요. 북한에 태어난 쟤밖에 없는데.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제 마음은 그래도 가야지. 그리고 과거에 살아온 경로들을 보면 어려움이 있거나 죽을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래도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살아왔지 어디 안전한 길을 택한 게 있나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 사는 게 다 그냥 죽음하고 가까이 있는 그렇죠. 길이죠.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게 사셨고 그러다가 좋은 쌀밥 한 그릇 못 먹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심을 굳히고 예. 며칠 뒤에 가자. 우리가 죽더라도 가자. 근데 안 죽고 무사히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예. 딱 확신을 줬죠. 정화조 확신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약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만에 가다 잡히면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잡혀도 세상에 도와주는 기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찍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가다 잡히더라도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음을 고친 겁니다. 그때 브로커 한 명이 마침 이제 돈만 주면 넘겨주겠다.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북한에서 한국에 전화했죠. 어머니 우리 가겠습니다. 돈만 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뭐 여자친구만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너 여기다 잡히면 어떻게 하냐. 그 길이 안전하냐. 나 그래서 우리 딸 보려고 10년 못 봤지만 포기했다. 거기서라도 살면 되지 않냐. 막 그런. 그래서 가겠다고 하고 이제 브로커에게 돈 싸주고 이제 2011년 1월 이제 꽁꽁으로부터 두만강을 건너서 탈출을 무사히 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브로커의 안내를 안전히 받으면서 태국까지 무사히 탈출을 했고 태국에 가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나라로 다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누군가는 미국도 가고 누군가는 뭐 유럽도 가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야 가장 언어가 통하고 그래도 동포인 그리고 한국에 가는 게 좋지. 막 유혹이 많더라고요. 그때 예. 또 보니까. 예. 그래서 엄마도 보고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한국으로 신청하고 무사히 왔죠. 아 드디어 예. 도착하셨군요. 그래서 태국에 다들 그 이민국에 있어서 알잖아요. 네. 그 막 진짜 막 감방 같은 데 있다가 예. 인천공항에 딱 들어섰는데 이건 천국입니다. 정말. 야, 그거는 탈북민 누구나 느끼는 거죠? 다 느껴요. 공통인데. 예. 야. 심지어 그 뭐 북한이 뭐 서해관문 건설하고 그 민족의 대 큰 공사가 뭔 것처럼 네. 자랑을 하잖아요. 인천대교 우리 건너오는데 버스 타고 그 몇십 리를 되는 네.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걸 바다 위로 다리를 그 브릿지를 놨잖아요. 그걸 보니까 야, 이 나라는 대국이네. 이 나라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들 다니고 도시 번쩍번쩍 멋있죠 정말. 예. 네. 그때 진짜 한국에 들어서서 우리가 안내를 받으면서 오는 길이 최고로 정말 꿈을 이룬 보람이 느껴지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국정원 조사받고 이제 하나원 교육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 정말 우리가 그려봤던 미래하고는 또 정말 상상이 다른 겁니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잖아요. 제일 불행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이거 뭐야? 예, 그래서 원하는 곳이었고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죽음의 지옥 같은 데서 바라보던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왔는데 사회에 정착하고 딱 나온 순간부터. 진짜 불행하더라고요. 왜요? 뭐가 불행했어요? 우선 하나원 국정원에서부터 우리가 나가서 살기 어렵다는 이런 주변의 얘기들을 현실이죠. 이제 부딪혀야 하잖아요.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점점점 내면을 파고들어서 좀 나가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확신보다는 두려움과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겁이 더 많은 거예요. 거기다 제 한 몸이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근데 같이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고 하는데 그 모든 데 정말 자신감이 막 없는 거예요. 그다 우울증도 막 오고. 그때가 나이가 어리셨죠? 25 뭐 그렇게 네. 어린 것도 아니었죠. 우울증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왜 이제 힘들었냐를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25년이라는 삶을 진짜 송두리째 버리고 예. 여기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갓 태어난 정말 아이와 같은 거예요. 예, 나이는 25살이지만 그렇죠.
우선 취직을 하려니 우리가 배워온 것, 아는 것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고 여기 아는 사람 인맥도 없고 가족도 친척도 지인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이유가 저랑 이 세상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겁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그래도 또 부모님을 만나니까 그 기쁨과 같이 지내는 행복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한편 저는 자꾸 소외되더라고요. 아, 나에겐 누가 있는가. 그래서 엄마, 누나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또 저를 죽으면서도 건져준 은인들이 많이 있는데 아,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못 살고 못 먹고 힘들어도 같이 그렇게 부대끼며 살던 날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여기 와서 저녁에 아파트 한지 밖에서 하늘만 바라보는데 누구도 저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정말 저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왜 내가 오자고 할 때 막지 못했냐 막 행풀이처럼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오빠 내가 가지 말자고 했잖아. 그래서 왜 그때 나를 데리고 왔냐. 나는 그렇게 오는 게 소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한테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어쩌라고 막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온 지 제가 3개월 만에 여자친구 생일이 크리스마스였는데 뭐 정착금 몇 푼 받은 걸로 생일 선물 하나 사주고 그러다가 크게 싸우고 저는 정신이 완전 정말 병원에 실려가야 될 정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예,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온 사람들 중에 제가 정착을 제일 못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다 웃고 떠들고 잘 살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제가 그런 게 좀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싸우고 돌아오면서 진짜 10년 동안 피우던 담배의 마지막 한 대를 피우고 끊고 이제 담배도 너마저 끊어버리자. 가장 믿었던 사람도 이제 끊어졌고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하니까 예. 오케이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그렇죠. 아, 예.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이제 불행의 연속이죠. 그렇게 하고 고시원에서 이제 1, 2평 되는 남짓한 방에 뭐 창문도 없고 그런 데 가서 한 1년 동안 혼자서? 예.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누구도 안 만나고 뭐도 안 하고 정말 그냥 동물처럼 산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년을 방황을 하니까 세상에 이게 네. 무슨 일이야. 계속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죽는다는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죽어도 야. 고통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아, 세상에. 예. 그래서 점점 이제 방황을 계속해서 저는 세상의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년 되는 시점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는데 세상을 망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정의한다면 과연 무엇이 내 입장은 지금 무엇일까? 내 상태가 지금 인생 망한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바닥도 없잖아요. 그래서 방황은 진짜 밑에까지 바닥을 쳐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 죽는애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고시원 책 이제 거기에 공부하겠다고 예전에 책을 몇 권 꽂아놓은 게 있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다 이제 보관만 있던 먼지 쌓인 책이죠. 그 중에 스티브 잡스 자서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책을 이제 펼쳐들었는데 제가 고향에서 있을 때 몇 년 전에 탈북한 어떤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거예요. 먼저 와서 한국에서 만났거든요. 네, 탈북민 선배가 그쵸? 해줬군요. 네. 그쵸?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펼쳤는데 제가 한국 오자마자 1년 전에 준 거니까 오빠 이 책 잘 읽으시고 오빠도 스티브 잡스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딱 메모지를 해서 선물 좀. 그때 당시 뭐 그 사람 관심도 없었고 읽지도 않고 접어갔던 책인데 첫 장부터 이제 넘기면서 보니까 굉장히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 태어나서부터 부모님들에게 보여주셨고 살면서
살면서 인생에 관한 고찰과 이제 방황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를 많이 고찰한 이런 글들이 다 녹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몸 안에서 뭔가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그 책이 살렸네요. 예. 그래서 점점점 살아오면서 결국 세계 고대 기업까지 만들고 세상의 컴퓨터를 보급하고 이런 IT 천재의 삶이 점점점 와닿는데 아,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 그렇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 틈에 끼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고시원을 내보내고 서울로 동네를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학원들을 찾아다녔어요.